사실 지금 시점에서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되게 어려운데, 결국은 아직까지, 7월 중은 아직까지는 실적주를 봐야 될것 같아요. 실적. 실적주 중에서도, 그리고 섹터가 좋고, 그리고 앞으로 그 성장 동력이 있는 것 중에서, 다 받쳐줘야 다 되네요. 네. 받쳐줘야 돼요. 다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 주가는 급등하지 않은, 모든 조건이 다 맞는 그런 그러네요. 여기에 이슈만 종목들이어야 돼요. 붙으면 날아갈 그렇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좀본 종목은 SKC입니다. SKC요. SKC는 전기차 배터리의 동박에 대한 네. 수요가 급증하면서 최근에 사실 SKC 하면 뭐 생각나세요? 옛날에, 우리 옛날에. SKC 옛날 하면 분이 아니에요. 옛날에 SKC 그 비디오 테이프 있었잖아요. 혹시 혹시 기억 안 나시면은 SKC가 비디오 테이프 만드는 저 생각보다 회사였었잖아요. 나이가 어린가 봅니다. 예. 그죠? 예. 아, 모르는 척한 거 아니죠? 있었어.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TV를 통해서 녹화하는 이런 기능이 네, 있었어요. 예, 맞아요, 거기 네. 이제 SKC가 진짜 죄송해요, 많았거든요. 그걸 만드는 네, 회사였었죠. 저도 그리고 TV 이제, 프로그램 많이 녹화했어요, 그럼요. 예. SKC가 그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탈바꿈을 했죠. 그러니까요, 뭐 앞으로 미래, 화장품 쪽도 하지 여러 가지 않나요? 분야가 있지만 지금 SKC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일단 기차 전기차 전지, 배터리 동박 소재 동박.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1위 업체이고요. 그리고 이 동박 쪽을 사실 뒤늦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공격적으로 투자 설비를 해가지고 지금 설비 투자가 진행되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5개의 공장이 있고 지금 뭐 유럽, 말레이시아 쪽으로도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공격적으로 동박에 대한 투자 이어지고 있고 그 투자 규모가 약 1조 7천억 원? 뭐 물론 이게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을 수 있겠지만 일단 동박 쪽에 에서는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이게 일단 신성장 모멘텀 신성장 모멘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네. 일단은 돼야지 그 다음 실적도 보이는 그쵸. 거죠. 미래성이 있어야죠. 예. 보여야죠. 일단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점수는 이제 리스트업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약 1,200억 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약 133%가 증가했고. 분기로 쳤을 때는 역대 최고치가 될 거다. 우리도 좋아하는 역대 최고, 역대 최고치. 역대 최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서프라이즈. 역대 최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일단은 나왔어요. SKC의 영업이익 면에서 일단은 괜찮다, 점수가 좋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실적이 전 사업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네.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아직은 이 모빌리티 쪽에서 이 동박에 대한 부분은 약한10몇 프로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전체 매출액에. 아직은 그래도 뭐 화학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더스트리 소재 부분, 예. 네. 그리고 뭐 반도체 소재, 모빌리티 쪽이 있는데, 동박 쪽으로 우리가 2차 전지 쪽에 넣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그 부분이 작다. 비중이 작다. 이것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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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분위기는 이어지고 이 동박이 우리가 2차 전지 핵심 소재 4개 양극재, 음극재, 음극재, 전해질, 동박, 분리막. 분리막. 그런데 동박은 안 들어가. 이제 넣어줘야죠. 지금 동박 넣을까? 20부터 넣어줘야죠. 넣을까? 이 동박이 있어야 돼요. 동박이 그 구리에 아주 아주 미세한 얇은 네. 막이라고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앞으로 그 지금 구리 가격이 또 조금은 하락했잖아요. 맞습니다. 구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서 약간의 수익성이 좀더 개선이 되는 부분이 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일단은 좀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이 맞아요. 많네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미래성이 있다. 이 부분이 키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SKC도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선별을 하다가 주가 흐름을 볼게요. 일단 SKC SKC도 오늘 광고 학원 분위기는 마감했네요. 탔어요. 분위기는 예. 탔고요. 이제 6월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도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같이 껴넣어서 이 부분에서 한번 정도는 더 점프업, 레벨업 할수 있을 것 같다. 지금 15만 원대에서 머물렀었죠. 한 6월 한 중순부터 해서 예. 한 단계 좀 도약을 했지만 아직은 좀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SKC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NH투자증권에서도 목표가 상향하기도 했네요. 맞아요. 21만 원까지도 올렸고 지금 현재 16만 1000원대니까 어쨌든 상승 탄력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래서 미래성까지도 지금 좋게 보고 계시는 네, 이런 SKC까지 관심주를 좀 꼽아주셨고 자, 그럼 두 번째 또 종목
다른 것도 있겠죠? 예.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네. 이 종목 말씀드렸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구 실리콘웍스, 현 LX 세미콘. 왜 이렇게? 아닙니다. 또 혹시 네, 저도 좋아하는 종목. 좋아하는 종목. LX. 네. 네 LX. 네. 네, LX 세미콘으로 이제 사명 바꿨었죠. 그렇죠. 네, 바꾼 지 얼마 안 됐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LX 세미콘은 사실 6월 달에 다 설명드렸었어요.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었고, DDI 판가에 대한 인상 부분, 앞으로 DDI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시장에서 맞습니다. 가격이 중요한 건 공급과 수요잖아요. 예. 수요와 공급,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예, 공급은 한 정돼 있는데 수요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이 DDI 중에서도 이제 중대형 DDI 쪽으로의 앞으로 그 수익성이 좀 더 개선되면서 LX 세미콘 좀 아직은 좀 입에 좀 잘 안 붙는데 네. LX 세미콘이 최근에 주가가 조금 눌려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가 지금 볼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면 좋다라는 거죠. LX 세미콘도 리포트도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실리콘웍스에 대한 리포트 많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제 2분기 들어서 상승 추세 이어갔었고요. 오히려 이 LX 세미콘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LG 세미콘이었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렇죠. 결정한 뭐 어쩔 건데 어쩔 수 없죠. 네. 하지만 LX라도 네. LX라도 예. 예. 그래서 사명 변경하면서 이제 기존에 계열사의 고객사에 머물렀었던 부분이 이제 해외 고객사도 더 많이 유치를 하고 네. 그런 부분에서 LX 세미콘 당연히 이제 하반기도 계속해서 좋은 실적 이어갈 수 있을 거다. 실적도 뭐 서프라이즈 얘기도 나오죠? 네. 뭐 다 서프라이즈 좋네요. 예. 계속 다 서프라이즈인가요, 혹시? 매번 서프라이즈 되면 좋겠네요. 예. 네. 계속해서 뭐 다 같이 오르면 좋은 거고. 그렇죠. 일단 LX 세미콘 눌려서 가지고 온 거예요. 눌렸을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지만. 좋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눌린 지금의 시점에 더 들어갔을 때 네. 상승 탄력이 또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관심을 거죠? 좀 가져보자 다시. 예. 왜냐하면 또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일 때 사실 시장에서 늘 이야기하는 종목들을 네. 늘 그 종목만 이야기하니까요. 네. 조금 빠졌을 때 우리는 좀 잡아놓자라는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LX 세미콘 지금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는데 네. 내일장에서 조금 노려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저는 뭐 당장 내일장이라 본다. 일단은 가격대를 봤을 때 일단 최근에 이제 10만 원대 어느 건가요? 뭐 11만 원대가 사실은 좀 마지노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11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거나 10에서 11만 원 사이 정도, 11만 원 사이 정도가 구간 진입하면은 들어올 만한 가격이다. 한 10만 원대까지는 지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다. 손절가라고 하죠. 네. 네. 한 10만 원대까지는 지지하면서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LX 세미콘도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서 올려놓자. 네, 알겠습니다. 부분. LX 세미콘, 네. 실리콘 억세스 LX 세미콘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113,500원인데 약간 기술적 분석까지도 좀 들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10에서 11만 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종목이 또 있을까요? 네, 이 마지막 종목은 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아쉬워하실 줄이야. 아, 세 개인가요, 종목? 아, 조금 더 해볼까요, 그러면? 네. 네, 조금 더. 네, 네 일단 하나 네. 들어보죠. 일단은, 예, 준비해온 내용은 LET라는 종목이에요. LET요. LET 예. 낯설죠. 그러네요. 네, LET 낯설어요. 예. 어떤 종목이죠? 예, 지난 작년 6월 달에 상장을 한 종목이에요. LET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또 있었냐면 K맥이라는 회사와의 합병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그 3월 이후로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움직였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 합병에 대한 부분으로 그 합병에 대한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예. 업체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종합 장비 업체요. 우리 뭐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 주 고객사예요. 삼성의 디스플레이가 이쪽에 이제 전공정 디스플레이의 전공정을 담당을 하는데 추가로 합병하는 회사 K맥이라는 회사는 죄송해요. 반대로. 네. LET가 후공정을 담당하고 후공정, 담당하고 K맥이 전공정을 담당을 한다. 그럼 전공정 후공정
상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조합 장비 기업이 그렇죠. 되는 거군요. 네. 그렇게 예. 되면서 앞으로 에리티라는 회사 사명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공시에 떴어요. 예. HB 솔루션으로 사명을 변경할 예정이고 예. 이제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었고 사명 변경도 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공시에 다 나왔는데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기업들이 IR 담당자들이 또 이제 주가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 그 펀드 매니저들,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관리를 하고 있군요. 지금 이제 뭐 오늘부터해서 지금 컨퍼런스 콜을 또 진행을 한다라는 네. 공시가 떴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또 좋은 이야기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시를 보다 보니까 최근의 흐름에서 주가가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 이미 조금은 상승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LET 7월 들어서 이제 흐름이 좋게 이어지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도 최고가 찍었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최고가 터치를 했었고 하지만 아직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현실로 구현이 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켜봐야 되고 컨퍼런스 콜이 지금 며칠 동안 진행된다고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 또 좋은 리포트들이라든지 또 좋은 또 뉴스들이 나오게 되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는 또 그 주목을 받으면 뭐 중장기를 떠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은 좀 좀 아래에 있는 종목이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제가 또 공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체크해 볼 만한 지금부터 네. 좀 눈여겨 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LET입니다. 지금 오늘 뭐 약보합권 흐름인데 24,550원. 뭐 내일장에서의 흐름 또 컨퍼런스 콜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리포트들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체크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좀 세 가지 했는데 아쉽잖아요. 아, 그러네요. 시간은 뭐 5시지만 아쉽지만 네. 딱 한 종목만 더 할까요? 지금 갑자기 너무 제가 불쑥 혹시 아니요. 그냥 이렇게 요즘 이쪽이 언급은 많이 안 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시는 뭐 섹터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좀 뭐를 있으실까요? 보면 좋을까요? 어떤 거를 5G 쪽이 너무 잊혀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지금. 그렇죠. 5G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고, 이제 5G의 그 상용화, 그리고 가입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입자 느는 이유가 원해서 그러는 걸까요? 비자발적으로 5G를 가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예요. 저도 얼마 전에 5G 됐거든요. 저도 5G 네. 했는데 제가 5G를 쓰고 있는지 LTE를 네. 쓰고 있는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 정도로 5G가 차별화를 아직은 보이지 못하고 이것은 또 약간 이 이야기는 조금은 좀 이제 좀 사적인 얘기인데 이제 5G 이런 설비 쪽 하시는 분들 지인한테 제가 예.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도 네. 5G 도대체 언제 좀 좋냐 그랬더니 그분은 아직은 좀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좀 아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6G가 나왔나요? 그러니까 점프를 바로 점프를 하나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좀 더 국제화되고 현실적으로 네. 현실화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제가 뭐 끼어들어서 5G를 여쭤봤는데 네. 보고 계신 쪽은 그러면? 보고 있는 종목. 보고 있는 종목 실적주예요. 실적주고 이미 또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코오롱인더. 코오롱인더에 대해서도 사실 말씀드린 이유로 계속 잘 갔어요. 코오롱인더도 계속 잘 가고 있는데 거론이 됐죠. 지금 주춤하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코오롱인더도 제가 지금 가격대가 이미 지금 한번 또 주가가 레벨업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좀 전 지켜보고 있어요. 코오롱인더 왜냐하면 가는 애들 계속 가기 때문에 얘도 실적 철저한 실적 주기 때문에 코오롱인더도 보고 있고요. 펀더멘털 돈 괜찮고 네 괜찮고 지금 이제 얘가 이제 쉬어가는 거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정을 받는 거로 봐야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저는 다시 한번 좀 레벨업에 대한 부분으로 한 번 더 할 것이다. 그 부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